같이 해보네요. 그러니까 아,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지들은 안 부르려고. 우리끼리 요렇게만 하면은 우리 요렇게만 딱 하면은 어, 어디 가서 어, 다른 가수들을 다 죽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티나요. 막 상징이 막 띄워지나. 진짜 잘생기고 네,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사실 저하고 친구거든요. 근데 근데 엄마들은 왜 저... 한 살 차이에요 솔직히. 네, 한 살 차이. 근데 우리 엄마들은 왜 표정이 지금 좀 긴 게 하다가 쨔까는 게 나오니까 놀랬나 봐. 네? 아까부터 우리 한식이 뿐만 할 때부터 여기 꼭 막 집안에 우환 있는 것 같고 그래. 별일 없죠? 응? 내가 열심히 한번 제가 키는 쨔까래도 뭐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이 엄마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래도 해드리고 우리 난타도 하고 그럴게요. 괜찮죠? 응. 엄마들 여기 동네에서 오셨어요. 한동네 여기 동네? 네? 한동네 엄마들이죠? 아, 뭐 쨔까는 게 얘기하니까 대꾸를 안 하네. 내가 입맛에 안 맞아 엄마? 입맛에 안 맞으면 수컷들 부를까? 아니요. 첫 시간이라 그렇죠? 어딜 가나 첫날은 좀 써먹게. 예. 그리고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 정도 지나고 가면 엄마들이 야 이 노래 해봐라 저 노래 해봐라 막 그러고 막 반찬도 싸다 주시고 예. 집구석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다 주더라고. 노래 한 곡 할게요. 그래도 우리 유통기간 지나신 엄마들은 옛날 노래가 좋네. 그쵸? 옛날 노래 한 곡 할게요. 혹시 우리 엄마들 그 여자 내가 쨔까냐고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엄마들 유근영 침침하시니까 내가 가까이 왔네. 네, 엄마 옛날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뭐 그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동백아가씨 여자일생 이런 거 괜찮아요? 우리 삼식이품밥 고생 좀 했네. 뭐 여자일생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엄마? 그냥 이거 먹고 하면 다 똑같이 나오고 눈썹 문신도 똑같이 잘 나오고 그러나 이뻐요 이뻐. 나는 다른 거 없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집구석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랄하고 난 저기 갔다 여기 오는데 2시간 80분 걸린다. 조금만 땡겨주세요. 이만큼 그래야지 손님들하고 가까워야 손님들이 또 그래도 이제 잘 보이죠? 이제 노래 한 곡 할게요. 여자 일생 한 곡 하죠. 나 사실 아우 나 저번에 돈 조금 벌어갖고 한복 하나 새로 맞췄네. 어때 이뻐요? 세벌 맞췄어 세벌. 좀 오늘 조금 새 옷 입고 이쁘게 하러 나왔네. 이때 저녁에 손님들 많이 오시겠죠? 네, 오늘 엄마들 구경하시고 집에 가서 입소문 많이 내가지고 예, 우리 이제 11월 5일까지 하니까 예,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드라마 맨날 봐봤자 뭐해 그건 다 짜고 치는 건데 예, 우리를 보러 맨날 나오셔요 아시겠죠? 나오실 때 그냥 나오면 안 돼. 15,000원 들고 나와야 돼. 예, 10,000원은 물건을 사든지 팁을 주든지 하고 5,000원은 뭐냐 꼭 옷을 사주셔야 되네. 이쪽이면 끝까지 웃지도 않고 한장안 하면 되 이쪽 진짜 우리 삼식이 분가 말잖아 자꾸 이쪽에 신경 쓰게 되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고 갈게요. 차렷! 그래도 이쁘게 인사를 드려야 돼. 요즘에 자꾸 갈수록 다리가 짧아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안 꼬아지네. 내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반만 할게요. 차렷 격리. 그렇게 하면 혼나지 그죠? 차렷 격리.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아직 입맛에 안 맞나 봅니다, 엄마는. 더 열심히 할게요. 진돗개 한두 마리가라 최고를 했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위에서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네. 이쪽에도 괜찮았어요? 그럼 혹시 이쪽에 우리 젊은 언니들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아, 오라버니 어깨에 자빠지고 싶어요? 그거 한번 할게요. 혹시 우리 언니들 저기 지금 어디 지나가시는 길이죠? 아, 일하러 가요? 어? 도우미? 아니요, 저분이 보니까는 어디 뭐 혹시 아 회사에 저분이 회사를 저녁에 들어가나봐. 아 야간 아 혹시 언니 저기 가면서 내가 오라버니 해드릴 테니까 가면서 회사 가서 여다나 드시라고 내가 갖다 드리면 안 될까? 아, 이때까지 어머 5만원어치 살라고 언니? 어머 세상에. 야, 박스채로 줘. 박스채로 5만원어치. 아, 언니 고마워요 진짜. 예, 오늘 저녁에 꼭 생리 터지셔요. 예, 그러면은 한 곡 더 해야 되겠다. 뭔 노래가 괜찮을까? 그러면은 오라버니 한 곡 더 하고 우리 저 다 같이 좋아하시는 노래 도련님 요런 거 한 곡 할게요. 예. 도련님 엄마 아셔요? 좋아. 어? 대답을 안 하니까 누가 해줄게. 그냥 알았어. 아, 도련님 아셔요? 예. 아이, 속 시원하다. 어, 우리는 이런 게 좋아요, 엄마. 응, 그래.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련님 아시죠? 예. 아유, 우리, 우리 아프리카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삼식이 품바. 응, 우리 삼식이 품바 막, 잘생겼다고, 노래 잘한다고. 어, 말도 잘한다고, 그러고 나보고 막 그러더라고. 자기 소개시켜주면 안 돼. 그러면 노래 한 거, 어? 여자의 남자요. 어? 여자의 남자. 소개시켜달라는 거 보니까 여자겠지? 절대 안 돼. 우리 삼식이 품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네. 여기는 우리 삼식이 품바가 눈구녕이 굉장히 높아. 내가 10년 전부터 어떻게 꼬시라는데 저 새끼가 내가 쬐까를 타고 안 만나주더라고. 그래도 다시 만났으니까 기분은 좋네. 오늘 한이 맞는 게 너는 다행이잖아. 아이고. 나 만났어. 큰일 났어. 왜? 아, 오라버니? 아니, 왜 이러냐면은 나도 이제 편하게 하려고 여순 팔았으니까. 언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오라버니 한번 갈게요. 다시 한번 차렷! 뜨거운 속에서 경례!
대단한 것이 이 정도 목소리 나오면 괜찮죠, 그죠? 더 나올래야 더 나올 데가 어디 있어. 쉴까 이제? 뭐를 해놔? 잘한다. 아니, 아, 우리 삼지기품만 주셨는데 저까 주시려고 저 만 원만 주셔도 돼요. 아니,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만지고 싶은데 있으시면 한번 만지세요. 이렇게 큰 돈을 주셨는데. 그래,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그럼 삼지기 품바는 보니까 누구? 진해 진해. 어. 아, 얼핏 보면은 진해 우리 윤정 품바님 닮았대요. 왜? 뭘 눌렀길래? 안 눌렀는데? 아, 네가 했겠지. 아프리카 지금.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에 다 보는 분이에요. 코끼리? 코끼리도 이걸 봐? 알았어. 우리 이러고 놀아요, 맨날. 재밌겠죠? 엄마들도 심심하시면 우리 집 구석에 취직할래요? 유통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안 된다. 우리는 최여. 최야 30대만 봤거든. 전부 우리 30대. 다 30대고 저 언니만 70대. 저 언니 엄청 먹었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빵빵하냐면은 그거 막 이거 저거 그거 뭐야 이거 막 뜯어 고쳐가지고 돈 땡겨가. 저 언니 돈 겁나게 많이 말을 받 저기에요. 돈이 겁나게 많이 있어. 왜 그냥 서른님들이 막 많이 벌었는가 보다고 생각하는데 이혼만 다섯 번 해갖고 위자료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많아. 응, 언니 나 알지? 응, 밤마다가 아 밤마다 터미널로 나간다고. 아 우리끼리 이렇게 노니까 재밌네. 저녁에 손님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아니야 와. 저녁에 올 것 같아. 어저께 우리 세팅하면서도 보니까는 손님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우리 음식관에. 네, 그래서 저희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련님 한 곡 할게요. 도련님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미운사내 하고 이렇게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 차렷 경예. 우려하니
못 심한 눈이